다시 죄인된 결국님의 예수님의 순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위한 이제 한자리에 모여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졸업생들의 새 믿음과 방향을 얻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 굳은 목표죠. 올해로서 만 10년입니다. 이 자리에서 만 10년. 우리 학생들 많이 살아났고 너무너무 나도 감동스러워요. 선생님한테 그냥 조촐히 제 마음 감사합니다. 4차 산업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AI. AI 인공지능 80% 이상 아니면 100% 사소하면 100% 답을 줍니다.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AI에게 물어봐 1초에 10억 장의 데이터를 검색을 합니다. 10억 장이라 가능합니다. 지금 기술로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파고는 우리에게 벌써 다가왔고 깊은 심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어. AI라는 큰 쓰나미가 우리를 덮어갈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준비가 되는 준비가 됐는데, IT 기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졸업생들, 대학생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준비 안 된 사람은 두려워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못 쓰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으라고 준비됐다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으라고 글쓰기인가? 아니지. 뭐야? 주의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에도 아니요 기도는 하나 삼손이다 다임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 말을 시작해. 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 인물을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너무나 많다. 기도원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임 사무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 입뿌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품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칼로서 죽여! 그러면 말 타고 와가지고 그냥 모세를 죽이는 거죠. 우리는 열제왕이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의 두려움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준비된 인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준비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인물이에요. 모세까지는 뭐 갈 수도 없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어린 학생들이지만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발자취. 여우리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무개 정치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원과 바락과 삼손과 이따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다. 자, 33절 시작. 그들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들을 사랑하기도 하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을 지난 우리 주기철 목사 영화 봤죠? 그죠? 제가 주기철 목사 그 화유산 위에 올라가서 쥐야! 그냥 영화 스토리상으로 각본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실제예요,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세요. 이상한 데 가서 하지 말고 단독으로 홀로 쓰기. 요 앞에 홀로 쓰기. 단독자로 써서 주여 아버지! 훈련. 주님의 응답을 받고 광야산, 동굴, 토굴, 세상과는 대화가 안 되고 그들이 세상에 나섰을 때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 타락한 세상 속에 오염된 비기독교적인 것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주여를 외쳐요. 여러분들이 4차원 산업의 이 독단적인 아주 비보금적이고 심지어 적그리스도 모양새를 띠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 시간만 나면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사로서 내가 여긴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그 결단이 졸업생들에게 있어야 되고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받았고 확정을 받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 후배로서 그 길을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약속을 잠시 보류했다 그 말이죠. 정부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데 후배들이여, 믿음의 후배들이여, 믿음의 후배들이여, 너희들이 그 길을 이어가서 선배들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서 별들 같이 하는 너희들이 동참했을 때 그때에서야 완승이 되느냐 그 말이죠. 그 이후에 12장까지 넘어가면 좋은데 이제 영생들 집에 가서 12장 읽어야 돼.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들을 보며 응원하고 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승리해 믿음으로 승리해 믿음으로 승리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와서 우리가 이 잔치 자리에 온전한 정부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모세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있을 거예요. 바울도 있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아이디기도 학생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군사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았어요. 남들처럼 TV를 보지 못했죠. 기숙사에 TV 갖다 놓으시니까 TV 안 봤죠. 토굴이에요. 존나라는 말도 못 쓰죠. 훌륭한 우리 졸업생들이 TV를 받았어요. 엄마 아빠도 기도하며 박수 쳐주시고 격려 박수 쳐주시고 파이팅 합시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기억 주가 있겠습니다.